지난 2020년 11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장 등 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대전지법 유현식 판사는 같은 업무 종사 근로자들로부터 당시 작업 방식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과 덮개 설치가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기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